번에 이런 침상이 전환이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또 한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또 자다가 한쪽으로 몰려 있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자보다가 아 도저히 내가 이렇게 좋은 차에서 이 고생하면서는 못 자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마이캠프 찾아오시는 거예요. 김미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뉴 소렌토 차량입니다. 점점 SUV 관련된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시는 분들이 그 전보다는 좀 더 새 차를 많이 갖고 오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새 차의 주행 성능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투자를 했을 때는 오래된 차에 쓰는 것보다는 새 차에다가 기능을 부여하고 그 차를 더 오래 쓰는 게 그게 올바른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 차 그리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차 어느 정도 내구성이나 주행 안전성 등들이 보증된 차량들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죠. 저는 뭐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고 그 구입하신 것들을 그리고 투자하신 것들을 장기적으로 천천히 회수를 하는 방식으로 캠핑카에 접근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래부터 5인승 차량입니다. 원래부터 5인승 차량이었기 때문에 뒤쪽 부분에 저희 캠퍼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의자를 앞으로 접어서 그 위에다가 평상을 올려드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5인승으로는 차 안에 편하게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상을 지면으로부터 수평한 침상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차 안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런 시트와 유사한 각도로 만들어 드리면 차는 앉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면으로부터 수평한 침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지면으로부터 수평한 침상이 중요하냐면 경사가 있다 보면 잠을 자다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갑니다. 잠을 자다가 경사진 쪽으로 이게 사람이 밀려가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다가 깨어나서 다시 올라가고 자다가 깨어나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오마이캠프에 오셔서 이런 캠핑카를 다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 타 업체에서 해왔던 그런 것들을 갖고 오셔서 그냥 다 버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마이캠프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제품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열에 편안하게 앉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확실히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면으로부터 수평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침상에는 편안하게 앉을 수 없습니다. 2열에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쉽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드려요. 펼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대폭 줄여졌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납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수납 공간 좌우측에 이렇게 벽면 쪽에 있는 작은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펴게 되면 뉴 소렌토 차량에 이 정도의 넓은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 사이즈가 84cm에 42cm가 되고요. 깊이가 37cm가 되거든요. 이 정도 공간이면 뭐 상당히 많은 그 캠핑 짐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차는 5인승 차량입니다. 5인승 차량에 이 정도의 짐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만들어드린 저 넓은 침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인출식 서랍 구조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시설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270A 인산철 배터리와 그리고 외부 인입 충전기까지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시설을 갖고 있었는데 무시동 히터만 지금 달지를 않으셨는데 나중에 전기시설이 충분하니까 무시동 히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추가로 다시면 됩니다.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봐서 사람들이 잘 속에 들어가서 빼기가 어려운 공간들을 오마이캠프는 배터리를 조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형태가 차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안 쓰는 공간 속에다가 깊숙이 넣어드리거든요. 배터리를 저를 안 쓰는 공간에다 깊숙이 넣어드렸고 저희 60A 주행 충전기하고 3kW 인버터 270A 인산철 배터리까지 다 저 안에 만들어놨죠. 배터리와 무시동이 또 같이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 안 쓰는 공간 속에다가 저런 자리를 만들면서 공간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 인버터 3kW짜리가 내장되고도 나머지 이 수납 공간들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옆에 또 추가로 수납 공간이 있고 이제 인출되는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인출된 수납 공간 덮개를 좌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밖으로 나오는 인출 식탁까지 지금 전기 5인승의 전기시설까지 내장을 하고 이렇게 넓은 침상을 만들어 드린 차량의 수납 공간이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나가서 필요한 짐들 곳곳에다가 수납하시게 되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전기시설이 있어요. 이 정도면은 뭐 밖에서 나가서 뭐 대표 드시든가 간단하게 해 드시는 거를 가스를 안 쓰셔도 됩니다. 반드시 전기시설을
하시고 무시동이 떡까지 맨 처음부터 같이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도 이익이에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 고장 나더라도 여러 군데 이거는 저쪽 가고 이거는 저쪽 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군데 가서 모든 거를 해결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편하세요. 제가 그래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고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전기나 히터 시설들을 웬만큼 하시는 게 요새 추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서랍 내경의 사이즈가 80cm에 46cm에 깊이가 1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동식 칸막이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칸막이를 다 빼면은 좀 큰 거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아마 음식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여기다가 차곡차곡 넣고 다니시는 분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짐 공간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짐 공간들 잘 활용해서 수납을 하시게 되면 밖에 나가서 필요한 짐도 여기 안에다 다 수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용량이 됩니다. 이 레일은 내구성이 110kg 내구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 올라가도 견딜 수 있는 그 정도 레일을 적용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10년 쓰시면서 이 레일 때문에 서랍 구조물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일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밖으로 인출된 요 인출식 조리대가 저는 이걸 조리대라고 하거든요. 인출식 조리대가 72cm에 50cm 정도가 됩니다. 인출식탁이 62cm에 46cm가 됩니다. 자, 뭐 이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규격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거를 정식 캠핑카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식 캠핑카로 등록하실 건지 안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 이 차는 어쨌거나 정식 캠핑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가지고 그 설계 기준에 맞게 저희가 설계를 했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식 캠핑카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타고 다니실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기본 침상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들어 드리는 거는 뉴 소렌토 차량입니다. 기본 침상 사이즈가 197cm가 나옵니다. 136cm가 나오고요. 앞쪽으로 가면 여기가 136cm가 나옵니다. 넓은 침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곡선들까지 다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옆을 지금은 안 막아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걸 접고 펴는 게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에는 무조건 넓은 침상이 필요하시거든요. 이게 의자 등판보다도 약 한 6cm가 더 넓게 나왔습니다. 의자 등판보다도 더 넓은 침상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을 주무실 때 매우 편하게 그렇게 제작을 해드렸어요. 이 정도의 침상을 갖고 있어야만 여기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몸을 움직여가면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지 그 전에 있었던 방식보다는 10cm 정도가 넓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을 자기가 더 편해졌고 문을 닫게 되면 팔걸이를 덮는 정도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넓은 침상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다라는 거 가장 편하게 쓰면서도 가장 넓은 침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죠. 자, 뭐 이런 완성도도 이런 것들을 같은 경우에는 뭐 단차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걸린 데라든가 이런 거 걸리는 것 전혀 없이 매끈한 상판을 만들어 드렸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편해야만 여러분들이 장기가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걸리는 거 없이 끝에까지가 쫙 나갑니다. 그 정도로 완성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내구성, 완성도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을 믿고 오시는 거고 그게 나무의 재질이 지금 제가 뒤집었잖아요. 똑같잖아요. 굉장히 좋은 재질을 사용합니다. 뒤집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정도의 완성도 높은 재질을 저희가 선별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공장에다가 다 커스텀으로 오더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제품들의 품질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걸 만들면 10년 이상을 써야 된다고 보고 제가 어떤 제품을 사도 저는 10년 이상을 씁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제품을 사고 제품을 제작을 하죠. 아무리 못해도 10년은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는 10년 이상은 쓸 수가 있으니까 차는 10년 이상 쓰실 수 있는 그런 차를 갖고 오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침상을 크게 만든 데에는 여러 기술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차 라인에 맞게 저희가 곡선들을 가공을 했고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빼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 보시면 이게 접으면 2열 의자가 이렇게 보이죠. 자, 침상을 펴는 게
이렇게 넓은 침상을 펴는 게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차박 매트에서 내부에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시는데 이게 자체가 경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가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일자로 쫙 뒤까지 빼서 평평하게 만들어 드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굴러갑니다. 사람이 굴러갑니다. 떼고 굴러가요. 한쪽으로 몰려요. 자다 보면 이렇게 몸이 몰려 있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또 한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또 자다가 한쪽으로 몰려 있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자보다가, 아, 도저히 내가 이렇게 좋은 차에서 이 고생하면서는 못 자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마이캠프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걸 한번 설치해 봤다가 그거 버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그냥 그냥 다이렉트로 오시는 분들은 중간 과정들을 딱 생략하고 오시는 거니까. 밖에 나가서 제일 필요한 건 전기거든요. 전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전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기가 있으면 이 안에서 간단하게 일렬 의자를 이렇게 앞으로 밀게 되면 꽤 이 면적이 꽤 넓게 나오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캠핑 의자로 이어 의자를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것보다 이어 의자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를 못 없앨 바에는 승용으로도 쓰시고, 그리고 이거를 캠핑용으로 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처럼 간편 그런 거에 대한 하드웨어들을 다 저희가 공장에 주문 생산을 시킵니다. 하드웨어까지 오더 베이스 생산을 맡겼기 때문에 완성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절차들이 이 속에 다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만큼 이어 의자 사용이 굉장히 편합니다. 뒤를 볼 수 있는 전망이면 더 좋겠지만, 뭐 의자가 뒤로 돌아가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뒤쪽에 앉아서 자리를 넓게 잡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시설이 있으니까 간단한 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올려놓고 그러면 이 2열에 앉아갖고 뭐 간단한 식사라든가 할 수가 있어요. 뭐 전기시설들이 차량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는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그렇게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전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노트북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노래방 기기도 될 수가 있고, 전기 220V만 되면은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짐도 갖고 다니셔서 밖에서 간편식들 데워 드실 수도 있고, 맛집 가서 맛있는 거 사 드실 수도 있고, 아, 여기에서 하룻밤 자야겠다 그러면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세요. 이어 이 끝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도 이 끝에 앉아 있어도 머리가 닿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머리가 닿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이게 접혀 있다. 그 머리가 어쨌거나 닿습니다. 그러면 이래도 닿고 저래도 닿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이 편한 의자를 쓰시는 게, 그게 여러분들한테 5인승 승용차로 차박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5인승 2인치 침의 요 구조가 가장 최적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소에 자가용으로 쓰시다가, 아, 갑자기 캠핑 갈까? 그럼 차 안에 전기시설들이 이미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수납 부분에다가 뭐 여러 가지 집기들 같은 것들을 안에다가 아예 수납을 해두시면 여러분들 나가셔서 잠을 주무시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무시동 히터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뭐 동계 캠핑은 어렵겠지만 지금 12V로 전기장판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가 있거든요. 뭐 그 정도면은 그 가을 정도 날씨면은 전기장판으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정도는 되세요. 봄하고 가을 정도까지는 전기시설로 캠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따뜻하게 자야겠다 하시면 그때는 무시동 히터를 다시면 돼요. 그러나 무시동 히터가 기존의 전기를 충분히 달아놨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시고 나가서 우선 전기가 되니까 심심하진 않잖아요. 부족하진 않잖아요. 나가서 모두 없어서 아 캠핑 못하겠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기는 갖고 있으니까 나가서 노트북 하나 정도 있으면 그렇게 심심하지 않다라는 거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한 번에 이런 침상이 전환이 됩니다. 바로 침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워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을 본다 그러면 그 느낌은 주무셔본 분들만 압니다. 천장 높이가 60x4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편안하게 앉기는 어려우세요.
잠자는 데는 굉장히 넓은 자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앉으시려고 이어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해놨으니까, 이걸 펼치고 접는 게 아무리 손이 둔하다고 해도 1분이 넘지 않을 겁니다. 이걸 퍼고 이게 접고 피는 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최근 차량들은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눕게 되면은 아래에서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강원도 이런 데 가서 경치를 보면서 완전히 색다른 분위기일 것 같아요. 별이 쏟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시골 살지 않아 본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완전히 색다른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상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를 평소에 운전할 때에는 잘 안 열잖아요. 아무래도 햇볕이 이제 뜨거울 때나 이럴 때에는 햇볕을 가리느라고 거의 열지를 않고, 내가 선루프 있었지 입고 다닐 때도 많은데 이 차량 자체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옵션으로 선택한 이 자체의 기능들이 굉장한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 SUV 캠핑카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이런 기능들 다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캠핑카로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기능들, 이 차 하나가 줄 수 있는, 여태까지 줄 수 있는 다른 만족감에 한 개를 더 추가를 하신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전기설을 차 안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인버터를 다 3kg급으로 사용을 하시는 추세라서 요즘은 전기 사용량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요. 산불 때문에 가스 같은 것들을 못 켜게 하거든요. 불꽃이 보이지 않는 전기설을 이용해서 취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갖고 다니시는 게 조그만 전자레인지라든가 인덕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기 물끓이게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다니시다 보니까 이전에 2kg 쓰시던 분들이 지금은 3kg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중이시고, 물끓이게 용량 작은 게 한 1200W 정도 되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조그만 게 한 800W 정도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쓰려고 그러면 2000W 정도의 인버터 갖고는 좀 모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인버터 최고 용량의 한 70-80% 정도로 쓰시는 게 그리고 인버터를 오래 쓰시는 방법이거든요. 소비 전력이 써 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 전력의 예비치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20-30% 정도를 여유를 두고 쓰시는 게 인버터를 오래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가는 차량들은 270A의 3kW 인버터를 다시는 게 일반적으로 요즘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고, 최신 차량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침상을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서 미니 벽장, 그러니까 전기 콘솔이죠. 이걸 안 세우고 그냥 이제는 다 여기 세시에다가 고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136cm 폭이 걸리지 않게 매끈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 속에다가 매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매입을 해드렸고, 뭐 요 상태로 딱 보시면은 티 안 나게 만듭니다. 이게 보시면 뭐 여기에 아무도 생각을 못할 거예요. 여기에 27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장돼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할 거예요. 거기에 3kW 인버터까지 언제든지 뭐 여기 전기 연결해서 마음껏 쓰실 수가 있고, 연장선 하나 있으면 뒤쪽에서 전기를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모니터 좀 작은 거로 넣어드렸고, 12V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런 단자를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니시더라도 전기 장치 없는 곳에 가셔도 전기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차량은 60A 주행 충전기를 달았습니다. 스타렉스급에서 203회를 쓰는 용도인데,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저는 한 5일 정도 쓴다고 보거든요. SUV에는 아무래도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큰 거 갖고 다니지 않으시다 보니까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요. 무시동 히터를 단다고 그래도 이 차량 자체가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단열 방음이 승합차보다는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한 4-5일 정도는 나가서 전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고, 시간당 60A 주행 충전기니까 1시간만 운전해도 하루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전기량을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이드 타입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분들이 아, 이 차로 캠핑하는데 너무 재밌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했을 때, 요즘은 이런 차량을 사려고 그러면 보통 4천만 원 미만 차량이 없습니다. 이 사이즈의 크기의 차량을 4륜구동을 사시려고 그러면 다 4천만 원 이상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으로 공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분을 복층형으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래도 업그레이드를 항상 생각을 해서 만들어 드리니까, 지금 요 손님이 만약에 2열에 있는 의자, 뒤에 있는 의자를 거의 안 쓰네, 그러면 뒤에 있는 의자 빼버리고 이쪽에다가 복층을 놔두면 바닥에 수납 공간도 더 늘고, 그리고 복층을 했더라도 지금에 있는 침상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복층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둔 설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시게 되면 여건이 바뀌었을 때 그때 아 내가 좀 차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앉고 싶고 차에 접는 거 펴는 거 없이 좀 앉고 싶어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그런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침상을 넓게 제가 설계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그 커스텀된 요 동재질의 하드웨어의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뭐 다른 거 없이 요 확장된 부분 갖고서는 이렇게 흔들어 보이면 이 차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 확장되는 게 약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만들 때부터 그렇게 약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취득한 구조물 특허 기술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 부분에서는 어떤 제품들보다도 우수하다라는 거 뭐 끼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뭐 돌리고 맞추고 다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냥 돌리고 맞추고 끼우고 이런 거 안 하기로 하고요. 그냥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이렇게 접으면 그냥 침상 펴지고 그리고 의자 펼치면 이 의자에 편히 앉아 계시면 되는 거고 이 정도의 기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SUV 캠핑카로서 스타렉스가 단산된 다음에 SUV 캠핑카 나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물론 뭐 차를 어차피 사야 된다 아니면 내가 큰 차가 필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차를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필요한 짐들만 뭐 넣고 다닐 거고 한다 그러면 SUV 캠핑카 나쁘지 않아요. SUV 캠핑카가 승합차보다 조용하다는 거 얘기 계속 드렸을 거예요. 보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운전하시면서 내 차 운전하시면서 조용해. 조용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엔진만 조용한 게 아니라 안에 뭔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흡음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용한 거. SUV 캠핑카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받아들이시는 게 이 시장이 지금 이미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선도하는 입장이 아니세요. 이제는 그분들을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완성도도 높아졌고 그리고 기능도 좋아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복층형이라든가 여러 설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SUV 캠핑카를 제작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27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하고 197에 136cm의 침상을 가지고 있는 5인승 캠핑카입니다. 5인승 2인치 침으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정식 캠핑카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춘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뉴 소렌토 차량을 이용해서 270A 인산철 배터리와 그리고 197cm에 136cm의 침상을 가진 뉴 소렌토 5인승 2인치 침 정식 캠핑카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